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물길을 이으며 나주 시민들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준 영산강은 이 계절이면 더욱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아, 이 영산강은 말이죠. 광주에서 나주를 거쳐 목포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번 여행은 말이죠. 이 아름다운 영산강의 물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영산강이 품은 첫 번째 이야기인 이곳 황포 돛배 나루토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 저기 유람선처럼 다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돛을 이거 올리면 이거 배가 출발한다는 거죠? 예, 예, 예. 오, 와, 진짜 이거 황포네, 황포. 예, 황포입니다. 예. 그럼 이 황포 돛배가 예. 출발하면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여기 영산포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네네. 한국천연염색 박물관 앞에서 돌려가지고 왕복 50분을 운항. 아, 왕복 50분이요? 예. 조선시대의 황포 돛배는 나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쌀과 소금 등 생필품을 나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젠 시민들의 즐거움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황포 돛배를 타고 영산강을 지날 때 꼭 봐야 할 바위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바위가 무슨 바위인지 혹시 아세요? 영산강 바위. 바위. 그 무슨 네. 바위예요? 바위. 이 아랑사라는 그 총각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네. 아비사라는 처녀가 당신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 영산강에서 나는 큰 잉어를 한 마리 갖다가 좀 봐서 아버지 몸보심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고기를 못 잡고 울고 있는데 아랑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잡아주고 잡은 고기를 아비사에게 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죠. 네.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껴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시죠? 딱 이렇게 돼 있네. 남자의 뒷모습, 여자의 앞모습. 이 바위를 사진으로 남기시면은 네네. 사랑이 절대 안 깨진답니다. 아, 우리 와이프가 다시 태어나면 나랑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아,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도 있네요. 천년. 영산강 물길을 따라 바쁘게 배가 오가던 그 시절의 또 다른 흔적. 국내 유일 내륙 등대, 영산포 등대입니다. 내륙의 등대가요? 그렇죠. 강의 등대 보셨나요? 와,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뭐 등대 역할도 했지만 또 이 뭐랄까 영산강의 수위도 조절해주고 그걸 표기하는 그런 역할도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 영산강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다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주에선 영산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자, 그 방법 중 하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수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네, 사륜바이크 ATV입니다. 아, 이거 ATV? 네. 이 멋진 억새풀 사이에 이거 ATV 타고 달리면 기분 최고겠는데요. 아, 최고입니다. 이거 탈 수 있어요? 한번 타보시겠어요? 이거 탈 수 있어요? 네. 간단한 교육만 받으시면은 초등학생도 탑니다. 자, 나 임대호 달리고 싶은 남자랍니다. 자, 안전까지 잘 챙겨서 더 멋진 남자. 아이고, 쑥스럽구만. 자, 너는 들판을 자 제대로 달려봅니다. 달려! 아니, 너무 품잡으신 것 같아요. 아니, 여행 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와, 저날 날씨가 기가 막혔네요. 예. 야. 아우, 근데 이런 곳이면 기분 나긴 하겠네요. 설마 나네, 설마 나. 사랑은 나. 억새풀 속에서 노래 불러보셨나요? 코스가 제대로인데요. ATV 타면서 보는 영산강의 풍경도 진짜 그림 같네요. 야. 자, 이번엔 나주의 오랜 역사를 품은 금성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조선시대에 객사로 사용됐던 곳으로 중요한 의례를 치르기도 했던 관아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 제가 2006, 7년도 왔을 때도 네. 이 모습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왜 혹시 뭐 금성, 목성, 목토 이런 걸로 금성? 아니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나주의 옛 이름이 금성이에요. 금자가? 네, 비단금자. 비단금자. 네, 네. 그리고 성이? 네, 성성자. 성성자. 네, 네. 비단 같은 성의 네. 관이다. 관이죠. 근데 조선의 학자 이중환 선생님은 나주를 소경이라고 택리지에 쓰셨습니다. 작은 서울이라고? 네. 왜요? 서울의 지형하고 나주하고 딱 닮아 있어요. 서울에 경복궁이 있다면 금성관이 있고 또 서울은 청계천이 흘러서 한강으로 흐르듯이 그렇죠. 나주는 나주천이 흘러서 영산강으로 흐르는 것까지 경복궁 뒤에 또 북한산이 있어서 나주는 또 금성산이 있는 것까지 서울 구경을 하려면 옛날에는 뭐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가겠지만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주에 와서 둘러보고 서울 구경 잘했다라고 했답니다. 호남의 중심지 그중에 한 곳인 나주에선 이 지역만의 문화도 꽃피웠다는데요. 자,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나주 소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명인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나주 소관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더 자세히 안녕하세요.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건 우리가 저 흔히 말하는 저기 소반이라고 그러죠. 소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반의 종류가 제가 오다 보니까 엄청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나주반을 네. 거의 소멸된 것을 복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명성을 떨친 소반이 3개반이 있어요. 예. 경상도 가면 통영반이 있고. 통영소반. 호남에 오면은 나주반이 있고 아, 그리고 이북기 가면 해주반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 소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0년 넘었지. 60년 넘? 아. 목수를 하던 젊은 시절 우연히 나주 소반을 알게 됐다는데요. 자, 그 덕분에 사라져가던 나주 소반의 명맥을 다시 이을 수 있었답니다. 그 여기 있는 연장은 우리 선생님과 똑같은 내 보물이지. 보물. 내 역사. 아, 역사. 그렇죠, 그렇죠. 역사. 예, 예. 우리 나주 소반이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주반이라고 하는 영산강 유역이지 않아요. 네네. 그 자재를 나르기가 아주 간편해요. 그 무거운 나무를 내륙까지 옮기려고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자를 용역에 갖다 쓸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 소반, 해주 소반인데 나주 소반의 매력이 뭐예요? 옛날에는 상을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상의 구조가 복잡하면은 예. 닦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주반은 행주로 쫙쫙 싹싹싹 다 닦여. 건짐새가 없어. 이렇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좋고. 그렇지. 그게 간결. 간결하면서 아름답지. 아름답게.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이 소반의 명인으로서 저는 그냥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 저도 고맙죠. 나주에 밥상 문화가 깃든 나주 소반을 배웠으니 이번엔 그 밥상이 오르던 나주의 맛을 맛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펄펄 끓는 육수를 휘휘 저어서 밥이 담긴 뚝배기에 여러 번 토름하는데요. 하하, 그 덕분에 더 깊은 맛을 내는 나주가 자랑하는 나주 곰탕. 그 국물에 부드러운 솜, 머릿고기, 수육까지 그렇죠. 함께 맛봤습니다.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하고 찬바람 불면 뜨끈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잖아요. 아니 근데 왜 나주 하면 나주 곰탕이에요? 그러니까. 예, 몇백 년 전에 전라도가 풍토감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 뭐 여러 가지 예예예. 예. 농사도 많이 짓고 밭농사, 배농사 많이 짓고. 그렇게 나중에 평야가 있었으니까 소가 좀 여유분이 많이 있었는가 봐. 설렁탕은 뼈만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뼈로만 육수를 낸 거고. 그리고 곰탕은요? 이게 그 색깔이 흰색이 되잖아요. 예예. 예.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는데 곰탕은 우리 곰탕은 여섯 가지 부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뼈가 아닌 네 살. 살. 육수로. 오, 요거는 진짜 나주에 와야만 제대로 나주 곰탕의 맛을 볼 수 있게 이런 육수를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와, 국물이, 진한 국물이 쫙 들어가니까, 네, 추위가 싹 녹아.
깍두기 하나를 딱. 자, 역시 올려가지고. 뜨끈한 국밥엔 깍두기가 제맛이죠. 5시 먹다가 하나 어디 안 보여도 모르겠죠. 하나 먹다가 나도 안 보여. 나도. 아니 요거는 수육이네, 수육. 그죠? 네, 소머리. 여기 소금장도 있고 요 고추장, 요거 초장. 네, 초장. 옛날 분들은 그냥 소금이나 찍어 드시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초장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초장이에요? 예. 귀를 초장에 찍어 먹어요? 예? 톡톡 튀는 우리 젊은 입맛을 저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초장은 그냥 생선 해만 찍어 먹는 줄 알았더니 야, 이 수육도 지금 진짜 색다른 맛인데요. 뜨끈해서 더 진한 국물도 한 번 더 맛봅니다. 야, 근데 나주곰탕은 이 계절에 딱 맞는 음식이에요. 춥고 좀 으시시하고 감기권이 있을 때 그냥 뜨끈뜨끈한 나주곰탕 한 그릇 쫙 먹으면 감기 끝! 어느덧 나주에도 아름다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찾았는데요. 애곡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예, 나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벗삼아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 이 추운 날 따뜻한 국물이 그리워지는데요. 여러분, 저랑 진한 곰탕 한 그릇 가실래요? 영산강 물길을 따라 아름답게 발전해온 맛과 멋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